안녕하세요. 웃음 가득한 공간을 창조하는 웃음 건축입니다. 블랙 앤 화이트 스타일 욕실 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여기는 이제 공용부 욕실인데요. 우선은 보다시피 욕실 같은 경우는 좀 대비되게 전체적으로 바닥과 벽을 동일한 그레이 계열의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벽과 바닥에서 좀 진하게 색깔을 좀 잡아주면서 동시에 조명으로 공간의 밝기를 좀 조절했습니다. 상부에서는 일정하게 이제 변기 쪽 구간에 떨어지는 조명 하나, 세면대 구간에 떨어지는 조명 하나를 계획을 하고, 그 외에는 이제 간접 조명으로 공간에 좀 더 확장성을 좀 증대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, 제 뒷면으로 보면은 이제 이 샤워부스를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안쪽도 천정에 조명 두 개 정도를 기획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블랙 앤 화이트 디자인에서 저희가 욕실 부분에서 좀 제안되고 싶은 거는 바로 무조건 파티션입니다. 조적 파티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요즘 워낙 많은 고객님들이 선호하시고, 실제 조적 파티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간을 분리도 잘 하게 되지만 안정적인 샤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번 공간에서 저희가 썼던 레시피는 동일한 벽재와 바닥의 타일을 사용을 해줬고, 두 번째는 안정적인 조명 계획을 했습니다. 세 번째는 이 조적 파티션을 계획을 해서 공간에 좀 더 중후한 느낌을 주었고요. 네 번째로는 이 공간에 사용하는 전체적인 액세서리에서 검정색 포인트들을 많이 사용했어요. 예를 들자면 그 샤워 부스에 있는 이런 손잡이 부분 혹은 경첩 부분까지도 조금 더 검정색 포인트로 디테일하게 기획을 했고, 샤워하는 공간 안쪽에는 조적 벽돌로 쌓아갖고 의자를 하나 계획을 해서 의자로 쓸 수도 있지만 선반으로 계획을 할 수 있는 좀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어떤 디테일을 좀 풀어드렸고요. 현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이트 소재를 사용을 했고, 그 외에는 대부분의 이제 위생기구가 위생독이라고 하면 이제 변기나 세면기 같은 경우는 다 화이트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공간에서 대비되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.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 느낌이 최대한 날 수 있게끔 공간을 기획을 했고, 한번 저랑 같이 좀 공간 마저 둘러보고 욕실 부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간접 조명이고요. 들어왔을 때 정면에서 보이는 이 조적 파티션의 느낌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이 검정색 포인트가 되는 것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이런 이제 경첩들을 이런 검정색으로 포인트를 줬다는 걸 볼 수가 있고,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쪽에는 프라이빗한 샤워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보다시피 천정에는 이제 해바라기형 수전을 사용을 했고요. 쭉 내려오다 보면은 조적 벽체 안쪽으로 이렇게 알코브 선반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알코브 선반을 또 중심으로 밑에를 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의자로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수납을 할 수 있는 선반을 기획을 했고요. 앞쪽에는 이제 트렌치 육가를 설치해서 전체적인 물이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. 샤워 공간 만들면서 당연히 이제 단차이 잘 줘서 단차이 구간은 보는 것처럼 문이 닫히고 안쪽에서 샤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실제 물이 바깥으로 나갈 수 없게끔 잘 계획을 했습니다. 보통 샤워부스가 설치되는 측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간이 좀 뜨기는 하는데, 이 공간 같은 경우는 고무 발을 설치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가지고 물이 바깥쪽에서 안 나올 수 있게끔 다 계획을 합니다. 실제 유리로만은 항상 도어로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리 주변에는 항상 고무나 실리콘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는 걸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디테일한 부분 중에서는 저희가 타일 부분 바닥에서 문지방이라는 걸 별도로 쓰지 않고 바닥 타일이 그대로 가서 마루 마감재랑 만나는 이런 디테일을 좀 풀었고요. 샤워 공간을 넘어왔을 때 샤워 공간의 느낌. 이렇게 보면 블랙 앤 화이트라서 별로 크게 디테일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, 이런 현장에서는 주로 이제 모서리나 어떤 구간들 하나하나 디테일한 것들을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있는데, 젠다의 부분도 한번 같이 보면 좀 최대한 중후하게 이 벽체의 두께하고 최대한 동일하게 만들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. 욕실 부분도 한번 마치도록 하고 이제 안방편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번 블랙 앤 화이트 스타일이 유익하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부탁드리며,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